그냥 제가 차려 먹습니다. 장모님한테 장모님 배고픈데 좀. 왜냐면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모님 배고픕니다. 밥 좀 주세요. 차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못 하죠. 못해요. 나는 상상당가는데. 아니 우리는 저기 결혼 전에 총각 때 집에 와서도 자기가 막 해먹고 같이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신랑이 뻔데가 좋은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 함서방님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. 함서방님 그것도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왔어요. 왜냐하면 객지 생활한다고 밥을 더 먹이려고 동생까지 데려왔어요. 여기 오면 맛있는 거 많으니까. 네, 많이 준다. 함서방님은 권여사님한테 진짜 더 잘해야 되겠어요. 그래서 나중에 연애 오래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조금 반대했는데 그 고무신 거꾸로 못 신는 거예요 남편이. 우리 엄마한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로. 그래서 우리 시동생이 그랬어요. 형은 거기 장가 안 가면 안 된다고. 그 밥 때문에요, 진짜. 아이고 놀래라. 맛있게 좀. 예, 아, 맛있어. 얼마 만에 먹는 도시락이냐? 김서방한테 도시락 먹은 사람 나밖에 없을 걸? 네 맞아요. 이 지구상에서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. 고등학교 다닐 때 먹어보고 지금도 먹으니까 지금. 네, 그냥 엄청 오래됐어. 야, 아, 이거 뭐. 맛있게 아, 예. 덕분에 진짜 맛있게 아. 먹은 도시락 또 해줘 이 다음에 예예 아이고 참 좋아서 낭만적이고 옛날 생각하게 하고 참 거기까지 생각할 줄 진짜 몰랐어 김서방이 그 너무 고마웠어요 아 이 판을 먼저 달아야 돼 이거 아니야 내 귀퉁이로 고정을 하고 마음대로 해보셔 뭐 거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도시락도 성공이고 난로도 성공이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진짜 해내네요. 아, 혼났지 이거 쇳덩어리 쇳덩어리 들고 있느라 어깨가 아플 거예요. 예, 아이고 저는 워낙 제가 이 몸 자체가요 그냥 저 그냥 로봇 태권도 보입니다. 안녕. 태권도 몇 단이야? 오 3단이야? 아저씨도 3단이야. 3단인데 합기도 4단이야. 합이 7단 7단. 아저씨 안 물어본 것 같은데. 제가 저 합기도 하면서요. 제가 이게 저 이 카이로프라틱을 좀 하거든요. 뭐? 아 카이로프라틱이 뭐냐면요. 그 이렇게 좀 안마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 근육을 풀어주고 뭐 이런 걸 좀 할 줄 압니다. 오늘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. 네, 편하게. 예. 아 진짜 괜히 또 사람 잡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죄송합니다. 조심하세요. 편하게. 죄송합니다. 공을 힘을 빼세요. 힘을 빼세요. 아니, 그래도 장인어른 얼굴 저렇게 막 따는 거 어떡해요? 힘이 들어가자, 지금. 힘이 야, 들어가지. 저 편안하게. 맨날 안 했으면 했는데, 그냥 힘을 빼라고. 힘이 빠져, 그냥 이만한 손으로 차근히 머리를 흔드는데, 그거 실수로 한번 잘못해서 이 목 다치면 나 큰일이잖아. 나는 그냥 이걸 지키려고. 안 한다고? 아 그래도 장인어른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힘을 자꾸 주지 내가 아니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오십시오 쓰십시오 예 쓰라고? 예 무서워 편하게 예 저희가 음악 넣는 거 아니죠? 두두둑. 와. 아니 뭐 우두둑 편하게 어디 뭐 고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이거 약간씩 밀렸던 것들이 다 맞춰주는 거죠. 아니 뼈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거 이 처음인데. 다음에 또 이렇게 딱 편하게. 예. 됐죠. 아버님 표정이 코미디언 같았어. 아프다 소리도 못 하고. 나 이거 풀어야 되는데. 아유, 바람 부는 건 날씨가 번쩍 추워. 예, 이거 입고 있어. 예. 감기 들어. 아, 예. 아, 멋내셨다.
내가 그 전에 자네가 하는 식으로 그 들어누라 그러더니 막 우물우물 하더니 탁 했는데 그냥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. 그때 어디가 안 좋으셨습니까? 디스크. 아, 디스크. 허리 디스크요?